안녕하세요. 주부 이선생입니다. 오늘은 봄맞이 물건 비우기를 하려 합니다. 저는 집안 살림 중 그릇과 옷 버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오래전 혼수로 준비했던 그릇 세트, 냄비 세트의 일부를 지난번에 큰맘 먹고 버리고 정리했더니 홀가분했었어요. 저는 초등학생과 띠동갑인 20대 아이 둘이 있어요. 그래서 40대와 50대의 삶을 넘나들며 살고 있답니다. 50대의 제 친구들은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심플한 살림을 하더라고요. 그러나 초등생이 있는 저희 집은 아직도 아이 물건이 꽤 많아요. 오늘은 둘째 초등아이 책 비우기에서 시작되어 큰아이요 제 옷을 비우기로 했어요. 보통은 계절에 옷 정리하고 옷 수거함에 넣었는데요. 이번에 많은 옷이 아니어도 쉽게 옷을 팔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작은 집이라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 답답함이 올라오는데 어떤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소파, 침대, 서랍장, 장난감 수납장, 김치냉장고, 이렇게 덩치 큰 것들을 비웠어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집에 어떻게 다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물건을 넣는 가구들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. 방학 동안 아이에게 처분해야 할 책들을 한번더 읽게 하고 처분하면 수익을 아이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열심히 읽더라고요. 무엇이든 동기부여가 되어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유아도서는 예전에도 당근에 올렸더니 잘안 팔려서 이번에는 어린이집에 기부하기로 했어요. 몇천 원 받고 파는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보는 게더 가치 있게 느껴졌거든요. 큰아이 책을 고물상에 판 적이 있는데 글의 가치는 없고 무게로 치는 종이값을 보면서 참 씁쓸했었어요. 책 묶는 끈을 보다가 지난번 정리한 거 생각나서 활용해요. 잘 정리해두니 찾기도 쉽고 활용도 하니 좋네요. 사은품으로 받은 요플레 제조기인데 나눔할 거지만 찢어진 상자보단 말끔한 상태로 드리고 싶네요. 큰아이가 쓰지 않는 고데기도 나눔해요.
필요한 누군가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. 인테리어 책인데 미용실에 기부하면 주부들이 파마하면서 잘 보실 것 같아요. 한 미용실을 20여 년째 다니고 있어서 아마 받아주실 거예요. 이 집을 셀프 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이에요. 당근에 나눔하려고 촬영했는데 지인들에게 나눔했네요. 동네에 고물상이 있어서 모아둔 신문, 아이 교과서, 수험서 모아서 같이 팔려고요. 기부할 책 단계가 맞지 않는 건 당근에 올려요. 그릇을 비우고 남은 접시 정리대를 책꽂이로 사용했었어요. 책을 비우니 이 아이도 같이 처분해요. 큰아이가 봄이 되었다고 옷 정리를 하고 있어요. 큰 아이 방 옷장 한 켠에 제 옷도 있어서 버릴 거 같이 추려봤는데 버릴 게 꽤 나오네요. 살림을 하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다 보니 집안이 깔끔하게 변화되어 가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우기를 반복하고 있어요. 예전의 정리는 테트리스 아들 틈틈이 꼭꼭 잘 쌓고 숨겨두었던 것 같아요. 서랍을 열면 빼곡이 잘 정리된 걸 보고 흐뭇해했는데 지금은 여백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지더라고요. 언제 입을지 몰라 모셔뒀던 옷들은 비우기를 할게요. 이번에 리클이라는 옷 수거 사이트를 알게 되었어요. 옷 20개 이상이면 무상으로 수거하고 돈으로 환산해 준대요. 옷, 신발, 가방이 매입 대상인데요. 추가 매입이라고 옷의 상태나 브랜드에 따라 더 값을 쳐준다고 하네요. 저는 앱을 깔아서 신청했어요. 수거 일정이 늦긴 하지만 얼마를 받을지 기대되기도 해요. 비대면으로 문 밖에 두면 수거해 가니 그 점이 또 마음에 들어요. 체험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